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야기. 지금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바라보기 답답한 상황이시죠? 답답하다. 네, 근데 이건 사실 예견돼 있었죠. 메머드급 선대위를 하면서 중심이 송영길 대표 혼자 총괄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송영길 대표의 역량과 지휘 능력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괄 선대본부장이 다수잖아요. 그렇죠. 이건 총괄 선대본부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또 본부장들이 쫙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누가 어떻게 뭘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일단은 원팀을 물리적으로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잡음 없이 하나가 된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늦은 거죠. 나는 사실 제일 비판받아야 할 게 당 지도부라고 사실 일단 생각해. 왜냐하면 경선을 치르는 와중에 네. 당 지도부는 경선 관리도 있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해야겠다. 원팀은 당연한 거고 외부 인사들이 예를 들면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뻔히 아는데 그리고 이 현역 의원들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도 뻔히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참신한 인사들을 어떻게 물색을 할 거냐 이걸 고민하고 준비를 해왔어야죠. 한 달 동안 뭐 한 겁니까 그 전에? 아 그래서 그런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우선 그럼 선대위를 어떻게 하면 일하는 선대위로 바꿀 것인가 전에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박시영 대표가 전문가인데 선거는 일단 구도, 두 번째가 인물, 세 번째가 정책이에요. 네. 구도와 인물 정책으로 놓고 봤을 때 인물 정책은 뭐 비교할 수 없이 이재명 후보가 앞서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을 쓰겠습니까? 인물이나 정책 대결로 안 넘어가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계속 민주당 반문정서 이거. 예, 계속 구도에 머무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약점부터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특검 받겠다고 돌파한 이유는 대장동은 사실 이재명 후보는 잘한 건데 네. 그게 절대적인 언론의 화력과 국민의힘의 공세와 민주당의 점잖음이 합쳐져서 이게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가니 자신은 떳떳하니까 대장동 특검하자. 언제부터? 1155억 윤석열 박영수가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비리부터. 그걸 왜 던졌을까요? 이 구도에서 빨리 뛰어나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보가 그런 전략을 쓰면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그 전략을 서포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지자들이 바라보시는 대로 제깍제깍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불란 이 표현이 안 된 거지. 아니 이거 네. 맞는 말씀이고 네.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탈 여의도 정치예요. 네. 색깔이 현장에서 커왔고 그러니까 여의도 스타일이 게 아니잖아. 네. 그리고 주류의 정치를 대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의 색깔을 입혀야 돼 선대에. 근데 원팀에 대한 정신을 살리는 건 저는 그건 올바른 결정이 맞는데 원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탈여의도적인 색채를 어떻게 입힐 거냐를 같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원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이 준비한 거는. 오케이. 그건 이제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선거가 혼자 뛰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어요. 국민의힘이라는. 네. 근데 이게 국민의힘만이면 민주당은 가볍게 제압할 수 있어요. 여기는 온갖 기득권 세력이 결집돼 있어. 음으로 양으로. 언론은 상수로 국민의힘 편이에요. 여기에 최근에는 더 무서운 힘이 결합했죠. 검찰이 지금 대부분의 검찰의 정서가 국민의힘과 같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끊임없이 구도에 머무르려고 할 때 민주당의 전략가들은 구도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들의 전략을 빨리 깨고 이재명 후보 인물 1대1 구도로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후보는 열심히 뛰는데 바닥을 훑고 있는데 계속 구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고요. 100% 동의하고. 예, 예, 예. 저는 예를 들면 인재영입 위원장의 원혜영은 모셨잖아요. 잘하셨죠. 잘했죠. 예. 잘했는데 빨리 저는 예를 들면 최재성이라든가 기존에 뛰었던 인물들 있잖아요. 총선에 공천할 때 비례대표들을 발굴하고 이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네. 나름대로. 그게 하루아침에 구성이 안 됩니다. 그렇게 당신한테 이걸 해보세요 하면 평소에 다양한 계층들 사람들 만나서 모니터링하고 총선에 선수 뛸 만한 사람들 예를 추리고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자산을 살려야 돼. 죽이지 말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쨌든 그런
영입과 관련된 역할을 주고 그래서 자꾸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늘려야 하는데 조금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하는 거 아닌가. 시간은 없는데 그런 네,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것도 맞아. 근데 거기에는 맹점이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국회의원 5선인가 4선인데 어떻게 탈 여의도를 합니까? 그래서 선거 전략을 송영길이나 송영길 대표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당 지도부가 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 선대위를 짤 때 원팀은 송영길 대표에게 맡기고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 중심에 이재명 다음을 100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구상은 후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부터. 아니 저는 사실 지금도 네. 안 늦었다고 보는데요. 안 늦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선대위원장을 외부에서 한두 명 빨리 차지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앞으로 국민의힘 쪽은 김종인, 이준석 이런 윤석열 트리오로 나갈 거라고. 그렇겠죠. 예. 그럼 여기서 송영길이 이준석과 붙었을 때 토론회는 아무리 잘해도 밀린단 말이야. 사람들 예. 볼 때 젊은 애들은 그 5선의 중진 의원하고 흔히 말해서 1대1로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네. 그 자체만으로도 신선하게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준석에게 몰입을 하고 몰입하지. 그렇게 되는 그러면 거. 거기에 또 저기는 김종인까지 있다. 그럼 뭐 이해찬 소환론도 나오는데 등장을 다시 해주십사 그런 여론도 모으는데 그렇게 간다면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과거 민주당의 느낌에서 머무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외부에... 반대입니다. 이해찬 대표. 저도 반대예요. 모시는. 그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원하질 않으세요. 그거. 네? 왜 안 원하냐.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고 이준석이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이 인물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인물이 너무 약하고 약점이 너무 많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재명이라는 상품이 아주 좋아. 그런데 이 상품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후보 혼자 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만약에 선대위에 등장하게 되면 김종인 대 이해찬 구도로 가서 후보들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국민의힘은 성공, 그렇죠. 민주당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구도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게 꼭 그렇게 김종인 할배는 조금 사실은 좀 너무 나서고 싶어하고 언론 노출형이잖아요. 이해찬 대표 안 그러세요. 네. 일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구조를 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이미 몇 가지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주는데 첫째는 국민참여운동본부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국민참여운동본부. 네. 국민참여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장이 진선미 의원하고 그리고 차승재 씨예요. 네. 누가 합니까 그분을. 그리고 예를 들면 진선미 의원을 내세웠을 때 우려가 많았죠. 청년층 문제 때문에. 이게 본인은 억울한데 이상한 그 여성부 장관 하면서 그런 그렇죠.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미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면 국민 참여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청년 선거운동본부 따로 꾸리고 그다음에 국민 참여운동본부를 꾸리고 여기에 유시민이 등장해 줘야 되는 거죠. 민주당과 다른 별도 조직.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민주당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구도에 있어서 이미 민주당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만 막 하려고 하면 여기서 계속 수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한 발 떨어져서 2002년 생각해 보세요. 시민캠프 같은 걸 만들자는 거죠? 그거를 시민캠프가 아니고 그냥 위원회, 시민조직, 예, 자발적 시민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02년에 국민참여당 생기잖아요. 네. 국민개혁정당. 개혁당. 예, 예. 개혁당이 민주당하고 별개로 만들어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민주당은 이미 그때 소구력을 잃었고 민주당 지지율은 뭐 거의 10%도 안 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30%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나름대로 정책과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어요. 최대한.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도 사실 나름 역량 있는 분이기 때문에 법안할 걸 최대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그런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청년운동본부가 뜬다고 했는데 그게 빨리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불붙이고 너무 오래 걸려요. 저는 손석기 어떻습니까? 좋은데요. 좋죠. 오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인물들을 영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제 생각에는 상상력이 좀 많이 발휘돼가지고 아니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 김한길 이런 분이 왜 저쪽에 가냐.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무겁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 그런데 똑똑하게 일할 사람을 찾으면 그게 마땅치 않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최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 안에서만 찾는 거는 송영길 대표가 할 일이라니까 이건. 최대한 거기에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조직 관리는 거기 당에서 하고. 다 하고 네. 그다음에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들이 막 떠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 제가 이제 의원들한테 그 컨텐츠 하나씩 주면 바로 버튼 누르면 실어 나갈 수 있는 조직 체계 만들어라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의원 커뮤니티 의원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하루에 몇 개 올라오냐 물어봤어요. 모 의원한테. 하루에 글 한 다섯 개 올라온대.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후보 일정도 잘 안 올라온대.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발동할까 고민스럽잖아요. 계속 저희도 주문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원외위원장까지 다 합쳐서 의원들하고 합쳐서 200 보면 한 40몇 개 되잖아요. 네. 249개. 그걸 다 합쳐서 이제 그 텔레방을 만들기로 했고 그 만들고 있고 두 번째 그거 만드는 게 하루면 되지. 아니 텔레그램을 사용 안 않는 사람도 있대. 아 그래도 원래, 하루면 되는 그러니까 거. 그거 거의 다 만들었고 네. 거기에 후보가 참여한대. 후보가? 아, 그러면 이제 돌아가. 후보가 참여해야. 지금 그게 현실이야. 예. 후보가 참여해야 돌아간다. 아니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후보가 8시부터인가 그 심야 약국 대담을 해요. 네네네네. 그 주변에 좀 얼쩡거리지 말고 각자 지역구 가서 거기서 심야 약국 대담하세요. 그렇지.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유튜브로 중계하세요. 그러면 249개의 심야 약국 대담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어렵냐고. 저 정말 그 답답해요. 양정철 전 원장이 오늘 쓴소리 세게 했는데 비상사태라도 선포한다. 향후 3, 4주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여러 얘기를 주셨습니다만 그 내용 보고 어떤 느낌? 최민희 의원님 생각을 그대로 얘기했다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저는 뭐 3, 4주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컨벤션 효과는 사실 3일 정도 갔어요. 네. 그래서 그때 3일까지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높았죠. 여론조사들이 네. 있었어요. 있었죠. 예. 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안 좋은 언론과 그리고 그 대장동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와 말도 안 되는 이재명 후보 흔들기가 더해지면서 민주당이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즉 VS를 못 만들어서 이게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오늘도 제가 자료 하나 보고 왔는데 우리 쪽 사람들이 7% 이상 답변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러겠죠. 능동적으로 답변하던 사람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윤석열 같은 사람이 후보가 된 데 대해서 왜 아무도 답을 안 하냐 이거예요. 섭섭함이 있는 거야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잘못한 첫 번째는 제가 문준영이 훌륭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문준영처럼 하라고 공보를. 곽상도 여러분은 그리고 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곽상도 의원이 사라지니까 다혜씨 가지고 다혜씨가 친정에 왔는데 그것까지 흔드는데 곽상도가 있었으면 정말 주야장창 흔들어서 지금까지 흔들었을 텐데 곽상도가 없으니까 거기도 하다 말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문준영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두 시간 만에 딱 반론을 제기해요. 그럼 언론이 문준영이 한두 시간 만에 반론 제기한 걸 안 쓸 도리가 없잖아. VS 여론이 형성돼서 이게 프레임이 안 생기는데 공보가 늦다 보니까 프레임이 자꾸 안 좋게 설정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장동도 한없이 갑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김만배하고 그 영장 시험 만료예요.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 앞으로 호재가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 주초와 지난주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후보 요인 쪽에서는 낙상사고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너무 많았고 이게 컸고요. 구전에서 두 번째는 요소수 문제예요. 그걸 이 대선 캠페인만 보시면 안 돼요. 요소수 맞아요. 문제 때문에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찔렀죠. 그 인정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는 느낌이 정부에 들기 때문에 이런 게 모여서 뭐 그게 아까 진보층이 과소표집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지금 여론조사 자체가 민심이라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박덕흠에 대해서 충북에 가서 딱 얘기하잖아 윤석열이.
뭐 부동산 문제 뭐 박덕흠 있으니까 네네. 이거 두드러 패야지. 아, 그러면, 예를 들면 네.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 얼마나 그게 실언입니까? 박덕흠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 그리고 저는 양정철의 쓴소리 중에서 나머지는 뭐 다 그 얘기하신 부분이니까 이 두 가지는 얘기하고 싶어. 뭐냐면 다음 대선 누군지 알죠? 당대표, 원내대표, 광역단체장 이렇게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자리를 계산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 그리고 캠프 내에서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 이 얘기 상당히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의원들 싫은 소리 해야 하고 의원들한테도 네. 서로 그다음에 후보한테도 쓴소리 할 때는 해야 하고 이렇게 좀 그 그리고 자기가 몸을 던져서 흙탕물에 뛰어들어가고 해야 하고 한 10명 정도 진짜 이거 결국 네거티브 싸움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자기가 흙탕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싸울 전사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안 보여. 그러니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한 거는 저는 맞다고 봤어요. 양정철 그대가 하시오. 그대가. 장정철 그대가 하면 효과가 커요. 네. 왜냐면 양정철 원장은 윤석열을 추천했다고 소문이 쫙 나 있어. 진위와 상관없이. 본인이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따박따박 하세요. 그럼 네, 그것도 이거는, 좋은 얘기예요. 예, 좋은 이거는 얘기. 정말 효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는 자신 있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왜냐면 저는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걸. 네네. 자. 네, 우리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최민희 의원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동의하니까 내가 그걸.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양정철 원장도 저런 말을 하려면 본인도 본인이 말하세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죠. 윤석열 만난 거 얘기하세요. 그러면 임팩트가 혹시 윤석열이 양정철 원장을 통해서 대통령께 충성맹세한 게 있다면 그거 폭로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양정철 전 원장이 선대에서 역할에 대해서 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당장에 하라고.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 양정철 원장이 지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언론이 안 받을 수가 없고 좋습니다. 이건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 네. 웹자부 하나 올려주시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과 관련해서. 인서트 하나 올려주십시오. 저것도 한번 보십시오. 의원님 보셨겠지만 이재명은 합니다. 네. 우리도 합니다. 요게 지금 캠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웹자보입니다. 이거를 많이 좀 퍼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검색하면 금방 나올 테니까요. 많이 지금 커뮤니티 회자가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이것도 있죠. 참 저것도 잘 지었더라고. 기울었다 좌시 말고 뛰고 굴려 갈아엎자. 야, 이게 기가 우리가 기가 시소 탈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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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뛰기 예. 할 때. 예. 예. 그 저는 사실 그 12월 달까지 3에서 한 5% 차이만 유지하고 있으면 연초부터 바뀐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5% 이내까지는 당연히 이제 좁힐 거고 호재들이 많이 있고 네. 저쪽의 악재를 잘 활용하면 돼요. 사실은 그걸 잘 때리지 못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조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본부장도 회의도 이제 조금 그러니까 공동으로 막 돼 있으니까 책임도 안 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지지자들이 하도 원성 있고 후보도 그 부분 촉구를 하니까 이제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아까 텔레방 얘기도 좀 드렸고요. 아 제가 이제, 긍정적인 예. 것도 말씀드릴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있죠. 거기에서 내 들려오는 말이 국민의힘 쪽에선 9개가 올라온대요. 그것도 주로 김어준 종류만. 네. 그런데 민주당은 1도 올라오냐 마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을 들은 게 제가 두 달 전부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했어요. 민주당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리고 직접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그랬더니 최근에 7개 이재명 후보 관련하여 방심위에 뭐 제소했고 인터넷 심의위원회에도 넣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공보단도 이제 재구성되고 네, 그러니까 있다. 그 권혁기나 뭐 이런 친구들이 또 결합하면서 조금 활기를 찾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들이 조금 배치가 되면서 메시지 쪽에서도 정철 선배가 이제 결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네. 것들이 큰 힘이 되고 있고 이제 조금씩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살려라 이 부분 좀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좀 네, 말씀 주시죠. 제가 오늘의 오늘 그 이재명 후보가 성공한 전태일이라는 어기가 담긴 지지자의 글을 우연방에 공유했다 이런 거 나왔죠. 제가 이게 열린공감 TV에 나가서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이다. 네. 전태일 열사는 그 당시 조건 속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온몸을 살라서 정신으로 남았지만 저희 방송에서도 하셨어요. 했죠. 얘기. 근데 그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재명은 그 살아온 과정이 사실 전태일 열사랑 똑같다. 전태일 열사가 살아있었다면 이재명처럼 됐을 거다. 그래서 성공한 전태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재명은 공익적 박정희가 될 겁니다. 청렴한 박정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텔리들은 인정 안 해도 바닥에 있는 과거 좋은데? 박정희 지지자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이분을.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건 순전히 제 바닥을 도는 그런 감인데 2018년부터 느낀 건데 이재명의 30% 지지율 흔들리지 않는 아 이거 생각해봐 그때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12%까지 떨어졌었잖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흔들려도 30%잖아요. 이 30% 지지율 안에는 10% 정도에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지지율이 있어요. 이재명과 정서적 일체감을 가지고. 예, 예, 예. 그래서 그 단단한 지지율이 밑받침이 돼서 거기서 이분은 이걸 딛고 스스로 돌파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지지자들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하나 아셔야 될 건 후보께서 이렇게 회의 주재하는 거 보면 과거 성남시나 경기도는요.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관료들이 즉시 움직여서 대안을 가져왔잖아. 그렇죠. 속도감이 있었죠.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아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과 관계를 맺고 일하게 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후보가 회의 때 20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저는 이게 좀 과격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께 좀 말씀드리고 국회의원 버려라. 난 진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아까 좀 댓글에도 올라왔는데 지역구에서 문자 한 통 받아본 적 없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당 안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지표화해서 다음 총선에 반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선에서 기여도 있잖아. 이거를 크게 잡아서 그래서 지금 아마 김용민 우리 이사장께서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이제 우리도 이제 소통만 만들었는데 데이터를 또 데이터 만들겠다는 거야. 열심히 홍보 활동 하는지 안 하는지 예를 들면 페북이나 트위터나 그렇죠. 뭐 이런 데에서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뛰고 있는지 그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당 대의원들까지 다 합치면 이게 몇만 명이 돼요. 대의원들이 벌써 15,000명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7,000명인가 이렇게 되거든. 네. 거기에 지방원들 다 합치죠. 이러면 지금 양조철 전 원장도 얘기했지만 골간단위 조직단위는 훨씬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촘촘하죠. 훨씬. 좋은 거잖아요. 촘촘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선거인단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 단위가 뛸 수 있게끔 그게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자, 로열티나 이런 거 당연히 줘야 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렸어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그 대선 때 그 득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에서. 예, 대선별 지역 득표율을 계산하면 돼. 그 쉬워요. 그래, 그 쉬워 어렵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득표율과 비교해 보면 돼. 그렇지. 국회의원 자기가 나왔을 때 득표율과. 예, 자기가 득표한 거와 후보 득표율을 어느 정도까지 평균치를 가지고 이게 비교하면 나와요. 나오죠. 열심히 뛰었다. 그렇죠. 그렇죠. 금방 나오죠. 안 뛰었다가 그리고 제가 디소위원장 할 때 2017년에 10만 명의 디소위 위원을 양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저런 거 당 조직으로 쫙 뿌렸어요. 저는 만약에 그 진짜 다음 총선에 아마 지지자들이 그 물갈이 굉장히 거셀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 일하는 사람은 국회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일 안 하고 자리 보존하려는 사람 이번에 다 들킬 거예요. 아니 저는 보일 겁니다. 네. 저는 그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 총선 이제 아니, 나가야지. 아니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위원장 공모도 하던데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상호 의원이 정말 그분이 이제 그 허투루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우상호 의원의 그게 그 지금 결정했던 게 지금도 유지를 한다면 네. 그 몇 분이 진짜 3선, 4선, 5선 중에 다음 총선에 안 날 사람들이 선언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꾸 뭔가 후진들한테 후배 그룹들한테 이거를 자리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물꼬를 뜨겠다 이런 것들도 저는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야 국회의원 3년임 금지가 진정성 그렇죠. 있게 입법화될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저 초선 의원들 10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거 받아주는 재선 의원들, 초선들, 뭐 삼선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줘야죠. 사실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논의해보자. 이렇게 나와야죠.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당 지도부가 좀 결단을 좀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대장동 방지법 그리고 면책특권 폐지 후보가 그렇게 목을 놓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치개혁 네. 예, 그게 3년인 금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사활을 걸어보세요. 판이 안 바뀌나 바뀌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형수 욕설 관련해서 지금 20대 30대들이 그 어떤 가정의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좀 대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을 잘 모른대요. 네, 그렇죠. 사실 배경을 잘 모르고 그래서 배경을 이해하면 잘 알려주면 네. 그랬어요? 라고 생각을 바꿔 먹는 분들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왜 그 형님 때문에 이게 발단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공과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재명 후보가 당시 시장 시절에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못 하는 건데. 그리고 어머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형님 내외가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긴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정확히 좀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당신이 살고 싶은 도시. 당신이 꿈꾸는 도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즐거움과 여유가 넘치는 곳. 아름다운 자연과 인문학의 향기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을 꿈꾸고 이룰 수 있는 곳. 도시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이 대한민국 도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뭐 인터뷰 한 게 있었습니까? 국민일보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의심하는 건 이게 인터뷰 전문이 아니라 또 마사지에 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인터뷰 하나에서 문제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그 소위 온실가스 총 배출량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거 이걸 비난해요. 이거 문재인 정부가 그냥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너무 그동안 준비를 안 해놔서 이 기준에 안 맞추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진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순서대로 이럴 때 기업인들 중에서 좀 한번 발표 세게 해야 하는데 몇 그렇지. 명이 그럼 그것도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이걸 민주당 의원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줬대요. 대한민국이 무슨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규정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대구 밀란 발언이 나왔지. 예, 그러면 아니 오늘 인터뷰니까 이걸 가지고 민주당 공보단 의원이나 부대변인이나 한 명은 조목조목 비판하는 걸 즉시 좀 내달라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임시직이나 공무원을 늘리는 소위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나쁜 일자리 창출이래요. 이거는요. 경제 성장률이 18%, 20% 되거나 10% 이상 되는 나라 아닌 경우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념불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과제예요. 너무 무식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웃기는 거는 부인과 장모 의혹 관련해서 수사기간이 10년이 넘은 것도 털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게 없대. 이런 개구라... 이런 거짓말을 취소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문동성, 이상헌 기자는 그냥 씁니까? 당장의 장모는 법정에서 구속됐잖아요. 재판 중이에요. 예. 3년형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금 뭐 어떻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내 관련하여 지금까지 확실히 확인된 거는 허위 경력 5개 기록했다는 건 이건 거의 팩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하셨던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하여 장외에서 권오수로부터 24만 8천 주 받은 거 그거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10억 그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잡힌 이모가 나는 그 계좌를 관리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랬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모하고 딸하고 그러니까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가 통정 거래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사실만 해도 의혹 가질 만한 충분한 게 나왔고 장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걸 언론이 그대로 받아줍니까? 게다음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코미디 같지 않습니다. 자료 다 있는 사안들이고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사람 되면 전쟁 날 것 같은 공포가. 북한이 9.19 합의를 어기고 있는데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변화가 없으면 9.19 합의를 파기하겠다. 야. 이렇게 용감하게 주장을 합니다. 9.19 합의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네.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중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했대요. 그랬더니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상호 이익이 국대화하는 방향으로 교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보복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는다. 같은 바보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 말씀 하나만. 한마디만 하고 저는 이 기사는 안 읽었는데 오늘 아까 오다가 열받은 기사가 하나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 뭐냐면 4주째 윤석열이 실언을 하지 않았고 정무감각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 얘기를 써놨어. 아. 야, 나 그거 보면서 적당히 합시다 우리. 아, 진짜. 아, 여러분들이 봐주고 있는 겁니다. 어? 제가 외신기자 클럽 있죠. 그 기자들 정말 적당히 하자고 기자들. 네, 아, 이게 맞아. 진짜 너무하잖아. 이게 정무감각이 좋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윤석열 외신기자 클럽 안 보셨죠 두 분? 네. 저는 다 봅니다. 아, 그거 봤어. 다는 안 봤어도 봤어. 저 다 봅니다. 근데 괴로웠죠. 아니 그게 왜냐면 실제로 질문하고 따로따로 놀고 그렇죠. 뭐 법치만 얘기해도 그냥 끝났던데. 아, 그게 그 말은 어떻게 나왔냐면 맨 처음에 ABC 기자가 그 외교가 뭐냐고 물어봐요. 원칙이. 그랬더니 법치다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세상에서 외교를 법치로 합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뭐 안 되면 중국 대사관에 영장 발부해서 압색할 겁니까? 이거부터 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언론이 침묵해 주는 건데요. 외신 기자 클럽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분은 전 친일파라고 생각해요. 예, 현재 예.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는 거예요. 대일 관계 자체가 실종됐대. 원인이 뭔데요? 아베 우경화 때문이에요. 아베가 뻔뻔스럽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근데 오부치 선언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잖아. 게다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 이 시작이 뭔데요? 너무 잘못했다.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아베가 그거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국내용으로 한일 관계를 끌어들여서 이게 문재인 정부 잘못이다. 이건 친일파 아니군.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에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MB하고 비슷한 친일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드 추가 배치 발언 얘기할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드 추가 배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드가 우리 주권 문제래. 사드가 무슨 우리 주권 문제입니까? 그건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 문제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하면 그거 갖고 나가야지.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이 사람이 사드 추가 배치를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걸 모르는 거야. 2017년 배치 때 사드 배치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경제적 피해와 한류 피해를 입었는지 검토도 안 해본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 수치를 좀 살펴봤습니다. 2017년에 그랬더니 한국 여행 관련하여 2017년 3월 15일 사드 보복이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 달 60%의 여행 상품 판매가 감소합니다. 60% 여행업계가. 예. 그리고 그래서 여행 수지 적자가 2배 이상 급증합니다. 77억 4천만 달러. 네. 예. 이게 중국 관광객 수가 66% 감소해요. 그리고 한국 자동차 중국 판매 관련하여서도 현대 기아차의 중국 판매가 전년 대비 65% 감소합니다. 이게 경제적 피해가 너무 막대했던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각종 대형 마트들 중국 막 들어갈 때였거든요. 다 네. 망했어요 그때. 게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 피해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종전선언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 될 것 같으니까. 예, 종전선언은 그냥 정치선언이래.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 사회체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단번에 나온대. 주한미군 철수는요, 김정일 위원장도 죽기 전에 주한미군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동북공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 종전선언 체결되면 당신들이 좋아하는 미국이 동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게 몰아붙여야지. 이게 참 답답한 놈.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 나는. 아, 그럼요. 종전선언 해야 지금까지 우리 사실 전쟁 상태거든요, 휴전은. 그럼요.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언론이 직무유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을 감춰주고 그리고는 실수 안 했다. 정무적 판단력이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 진짜 대한민국 망합니다. 게다가 한미일 삼각동맹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래서 제가 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때 지난주 얘기했죠. 그치?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쟁점을 가지고 딱 한 명만, 여러 국회의원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한 명만 윤석열의 그 외교 안보 두뇌 지도를 해부한다. 매일매일 한 건씩만 해주십시오. 저는 딱 당부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 관계자하고 기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후보 이준석 김종인한테 공동 다 함께 한번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학력 이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석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준석은 어떻게 생각하냐, 김종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없죠. 없어. 예. 질문을 안 해. 김종인에 대해서도 여러 뭐 선대이기만 하지 질문을 안 하잖아요. 아니 이것도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한번 하고 답 없으면 그만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세요. 매일. 답할 때까지. 그 당사 앞에 가서 그냥 혼자 서서 팻말 들고 서 있으라고. 아니 그리고 기자들 이렇게 좀 물어주세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김건희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김건희가 안 나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저기 천공수님이 스크랩 내조나하고 나오지 말라고 정법 강의하셨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속이 세네. 예, 국회의원 여러 명이 같이 달라붙어서 일하실 필요 없어요. 단 한 명만 이 김건희 학력 위조 의혹 그 서류 작성 의혹을 한 명만 끝까지 파주십시오. 네. 답 없다고 안 하고 하시지 말고 네. 매일매일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외교 안보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한반도의 평화가 걸린. 그러니까 단 한 명만 매일매일 윤석열 후보에게 한 가지씩만 물어주세요. 이거 열 번만 물으시면 답 안 하고 못 베겨요. 네. 오늘 열변을 통한 최민희 의원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3부 안호영 의원 모시고 전북 민심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